이번 사고 대단히 중요합니다. 보시죠. 블박차 가는데요. 2차로는 차로가 없어질 거예요. 나 빨리 안 가요. 네. 여유 있게. 네, 길이 미끄러워요. 2차로 없어요. 으아, 이런. 뭐야? 에헤. 뭐야, 이게 뭐야? 에헤. 아, 거기 길 없는데 왜 들어와? 에이, 참나. 아니, 어떻게? 그렇지, 내가 그런 거 아니지. 내가 그런 거 아니지. 그렇지, 미끄러지, 블랙아스에. 어떻게 해야 돼? 에헤. 어떻게 해야 돼? 네. 예, 남녀 4명 타고 있어요, 저 차에. 미치겠네, 진짜. 어떻게 해야 돼? 어허. 미치겠네, 진짜. 괜히 씨, 내가 미안하게. 아, 괜히, 아, 뭐 미안해, 뭐 내가 뭐. 저, 아, 그래, 저기 추월해. 그냥 가야 돼? 내가 갔다 올게. 네, 차에서 내리십니다. 아, 마스크 어디 있냐? 아, 마스크 쓰고 가시네요. 네. 그렇죠. 내 마스크 어디 있어? 옳지. 그래서 뒤로 가십니다. 뒤로 가서. 근데, 그냥 가도 되나? 오빠 잘못한 거 아니지? 아, 그래도, 그럼, 그럼. 어, 그래, 혹시 모르니까. 그렇지. 예. 자, 얼른 갔다 올게. 자, 뒤로 가십니다. 아이고야. 자, 문을 닫고 뒤로 가세요. 예, 에이슈. 자, 뒤에 가서. 괜찮으세요? 네, 괜찮대요. 그냥 가래요. 괜찮대요. 괜찮대요. 네. 자,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. 어, 우리도 사고 날 것 같아. 우리 안. 괜찮대. 아이, 거기 왜 이렇게 와? 아이, 그냥 빨리,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지. 커브길인데. 그럼 왜 추월을 해, 왜? 아이, 참. 초짜분들 왜 그래? 그럼. 눈길 천천히 가야지. 눈이 안 녹았잖아. 모르겠어. 몰랑. 아니지. 여기는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거야. 그럼요. 그럼요. 이분은 내가 천천히 가서 괜히 미안하네. 아, 뒤에 차가 길이 없는데 뭐야 안 가다가. 그래서 나 때문인가? 아, 그 아저씨가 아니야, 여기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거지. 시골길이고 밤길이고 길도 눈도 들러 갔고. 그렇죠. 이번 사고 블박차 때문일까요? 저건 아니죠. 혼자 단독 사고죠. 그러니까 이분이 헷갈리는 겁니다. 아, 이거 나 때문인가? 이거 내가, 아, 그냥 가야 돼? 말아야 돼? 아, 일단 내렸다 갔다 올게. 괜찮으세요? 괜찮대요. 네, 이거는 블박차 때문이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. 저 차의 단독 사고죠. 단독 사고, 내가 잘 가고 있다 혼자서 사고 났을 때, 그때 그냥 가는 것은, 아이, 좀 도와주지 그랬어요. 하면서, 도의적인 문제만 있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. 그냥 내 차를 보고 놀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다, 이건 자기 혼자 사고죠. 그래서 이것은 사고 미수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러나 저런 사고일 때, 예, 그냥 가지 마시고요. 차를 세우고요. 가서 다친 사람이 있어. 네 사람이 전부 다 못 움직인다. 그럼 도와줘야 되겠죠. 그래서 112, 119에 신고도 좀 해주고요. 근데 가보니까, 네, 아니, 괜찮아요. 그래서, 아, 괜찮아요. 어디 크게 다친 사람 없고 그래서 그냥 오셨다는데요. 경기도 가평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이럴 때 제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있나요? 제가 책임져야 될 게 있나요? 네, 이거는 이번 사고는 네,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. 사고 내려서 괜찮으셔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. 제가 속도를 살짝 낮춰주거나 아니면 빨리 가서 아, 그 차가 저를 추월할 여지를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차는 추월이 아니라
2차로 오다가 2차로에서 쨍 지나는데 길이 없어진 거죠. 네, 씁쓸합니다. 궁금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추운 지역에서 아, 눈이 녹지 않고 옆에 쌓여 있었고요. 길은 미끄러웠습니다. 그럼 여기 천천히 가는 게 맞죠. 예. 상대차 피 흘리거나 움직이는 못한 사람 없었고요. 제가 궁금한 거는 두 분 부부신가요? 연인이신가요? 블박차 잘못 없습니다. 이번 사고는. 음성 변조해야 될까요? 길게 대하지 않고 괜찮은 새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. 네, 거기 남녀 두 커플이 타고 있었습니다. 다친 사람, 피 흘리거나 그런 사람 없었어요.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있었어요. 떠날 때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본인 때문에 이런 사고를 하니까 괜찮습니다. 예, 저희는 예비 부부입니다. 올해 결혼 예정입니다. 음성 변조해야 될까요? 상관없습니다. 아, 근데요, 그때 노래가요. 아, 저희 옛날 노래 들어서 좀 쑥스러워요. 혜은 씨 옛날에 예뻤다고 그런 얘기 하다가 이 사고 났어요. 두 분, 올해 이제 결혼 예정이신데요. 미리 축하드립니다. 아주 좋은 영상 올려주셨어요. 저럴 때도 더 확실히 하게 하려면, 아, 혹시 나중에 블랙박스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. 저희 제체 블랙박스가 있거든요. 나중에 혹시 뭐 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그러면서, 예, 불여튼튼이라고요. 저런 경우도 서로 연락처 교환할까요? 그러면서 그런 것이 녹음되어 있으면 정말 좋죠.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서로 주고받으면 더 좋죠. 그러면 120점입니다. 100점 만점 120점이에요. 지금도 100점 만점이에요.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앞에 차 때문에 그랬어요. 그러면 나중에 곤혹을 치러야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분들도 정말 잘하셨는데요. 혹시 상대 측에게 상대가 못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피로 처치를 흘리면 빨리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신고해주고 119나 또는 올 때까지 다른 차들 지나가면서 2차 사고 없도록 좀 내가 좀 도와주면 더 좋겠죠. 근데 괜찮아요. 멀쩡해요. 그럴 때 연락처까지 주고받으면은 그러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분 나중에 결혼하실 때 청첩 주세요. 중요한 영상 올려주셨는데요. 네, 제가 축하 화환 보내드리겠습니다. 200m 앞에 그 커브관입니다. 속도 줄이세요. 차가 튕겨나갈 수 있어요. 오, 네. 조심해야죠. 튕겨나가면 안 되니까요. 안내를 시작합니다. 블랙박스 몇 대 몇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하시죠.